봄날 완벽하게 사랑스런 러블리 단발 메이크업. 굉장히 화사하고 밝고 러블리함이. 이 정도야? 설마 진짜? 터치할 때마다 피부가 점점 광이 나고 있어요. 일명 청순한.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좋아해. 저거 진짜 저도 좋아해. 뷰티 스테이션 더 쇼의 시그니처 뷰워드 시간입니다. 와, 뷰워드! 자, 이 시간만 되면 저희가 지체할 수가 없어요. 빨리 그렇죠.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훈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뷰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와, 첫 어떤... 번째 뷰어드가 나왔습니다. 자, 신성 선생님의 첫 번째 아티스트 뷰어드 공개해 주세요. 네, 제 첫 번째 뷰어드는 아쿠아 쿠션입니다. 뷰어드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촉촉하고 그러니까, 수분감이 넘칠 것 같아요. 단발 헤어스타일은 화사함, 러블리함의 어떤 대표적인 헤어스타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베이스가 많이 두껍고 답답하면 아무래도 좀 잘 안 어울리기 때문에 가벼운 베이스를 위해서 아쿠아 쿠션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쿠션 팩트만 사용하면은 좀 약간 피부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티나지 않게 잡티까지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셨습니다. 이 팩트 맞죠? 네, 맞습니다. 패키지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여성스러워요. 네, 그러네요. 뭔가 제 여자가 이런 팩트를 들고 다닌다면 전 또 심쿵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이 여자 뭐고요? 네? 여자친구도 귀엽고 이 팩트도 귀엽고 이런 걸 고르는 여자친구도 귀엽고 그러니까요. 쿠션을 사용할 때 사실 제일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가 이렇게 해서 바로 얼굴에 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조절을 해야죠. 네. 쿠션을 골고루 묻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한 번씩 두들겨 봐주시면 컬러 테스트도 되고 양 조절도. 오, 그러네요. 이게 커버도 커버지만 자외선 차단도 되고 또 주름 개선, 또 미백 효과까지는 아주 요즘에는 특한. 이런 팩트들이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이름을 써보고 네? 한번 커버해볼게요. 아, 니콜. 니콜? 니콜. 용주라고 안 썼어요. 죄송해요. 다음은 용주로. 어머! 우와! 한 커버, 번에. 커버력이 이 정도야? 에이, 설마 진짜? 투명하게 피부 빛깔을 유지하면서 정말 커버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게. 피부 톤이랑 착 겹쳐지면서 화사하게 되네요. 하시는 건가요, 동현이? 화보하고 있나요? 제 톤에 딱 맞네요, 지금. 그러네요. 커버하고 있어요, 제가. 남자들도 요즘에는 비비크림 같은 거 많이 바르는데 이런 쿠션이 훨씬 날 것 같아요. 더 자연스럽게 발라지는. 네,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메이크업을 하지만 민낯 같아요. 그 남자들이. 근데 이거는. 둘이 하나 들고 다니세요, 이거. 아니, 들고 다니진 못할 것 같아요. 뭐예요? 성 정체성을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화사함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색상도 굉장히 화사하고 밝고 이렇게 밀착력 있게 러블리한 메이크업 표현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터치할 때마다 피부가 점점 광이 나고 있어요. 네. 요즘에는 그런 자연스러운 광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살짝만 터치하실 적마다 같이 이렇게 광이 좀 나고 맞아요. 인위적인 그런 광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수분 광이 또 맞아요. 심쿵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향도 좋네요.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이게 향이 확 막 깨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약간 뭐랄까 세심한 배려가 좀 깊들어 있는 그런 팩트네요. 이렇게 봄철 단발을 하신 분들이 가장 이렇게 머리가 좀 짧아지시면은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턱? 얼굴 크기? 단발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다 가려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다 고민이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쉐딩을 넣어줄 건데 본인 피부톤보다 한두 톤만 어두워도 쉐딩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피부에 쓰는 그냥 리퀴드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네. 쉐딩을 꼭 파우더리한 제품으로만 사용을 하시라는 법은 없어요. 다른 컬러를 자기 얼굴에 또 바르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라데이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들겨서 하셨을 때 그라데이션이 더 잘 되는 거. 네.
그리고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턱선을 좀 무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사이즈를 여기까지 조금 보시면 아예 그 처음에 한 톤으로 피부 화장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입체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을 제가 해볼 건데요. 아이 네.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네. 두 번째 뷰티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어드가 쑥쑥 나옵니다. 자, 선생님의 두 번째 아티스트 뷰어드는 뭔가요? 제 두 번째 아티스트 뷰어드는 컬러 아이브로우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처음 이렇게 맞댔을 때 인상을 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눈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눈썹에 컬러를 주었을 때 얼굴의 화사함의 정도가 눈화장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이렇게 스크럽 브러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렇게 미스트를 살짝 뿌리신 다음에 이렇게 스크럽 브러쉬에 묻혀서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네. 아, 핑크빛보다는 핑크빛이 도는 브라운? 네.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이런 눈썹에 뭔가 색깔을 입힌다는 거 이런 네. 거 작은 차이 하나로 뭔가 되게 트렌디한 메이크업이 되고 있어요.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아주 두꺼운 편은 아니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음영을 좀 넣어서 메이크업을 같은 컬러로 언더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라인을 그리지 않아도 살짝 좀 더 깊이감이 있어 보이는 저거 진짜 좋아해요. 저거 진짜 좋아한다고요? 네. 이게 아래쪽에 이게 살짝 해주고 저거 진짜... 저도 좋아해요. 제가 이제는 립 메이크업을 해야 될 차례인데요. 그 전에 마지막 뷰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제 세 번째 아티스트 뷰어드는 글로우 믹스 립입니다. 요즘 사실 입술에 한 가지 색깔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시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투톤으로 립도 많이 메이크업을 하고 하시지만 본인한테 맞는 컬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네. 좀 비비드한 컬러를 구매를 하셨다가 막상 발라보니까 좀 이런 연한 컬러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너무 혈색이 없나 하신 경우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진한 컬러를 1대 연한 컬러를 3 정도로 해서 섞어보시면은 본인한테 맞는 컬러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섞는 것도 굉장히 정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섞으면 또 다른 예쁘다. 완전 다른 색깔이 나오네요. 네. 이 컬러를 입술도 이렇게 톡톡톡. 아 너무 예쁘다. 마치 그 있잖아요 추팝 추스 캔디 맞아요. 그 딸기 맛 캔디. 맞다 딱 그 색깔이다. 글로우만의 충분한 이렇게 광이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를 위주로 해서 자연스럽게 발라주세요. 이게 립스틱이 갖지 못한 또 글로우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런 촉촉하게 발색되는 게 이게 정말 색이 이뻐서 무슨 색이야? 이거 어디서 샀어? 이러면은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내가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하면 뭔가 더 이렇게 있어 보이는 나만의 컬러니까 좀 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러블리 단발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와우! 정말 러블리합니다, 선생님. 아니 이렇게 봄날 완벽하게 사랑스런 러블리 단발 메이크업을 완성해 주신 신성 선생님 정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